배경 아기들이 특히 이거준 아기가 누구더라? 이 아기 김하영 아가가 저 온다고 이거를 같이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대요. 깜빡하고 그래서 하영 아가 보고 있지? 고마워. 우리 여기 마스터 아기들하고 잘 먹을게. 끄고 자 물어봅니다. 고마워. 하영 아가 고마워. 잘 먹을게요. 고기 되게 예쁘죠? 파란 장미장 나갔고. 자, 요거는 장우경 아가입니다. 우경 아가가 특별 인성분까지 주셨어요. 지금 막걸리. 막걸리, 영상 막걸리한테 이 바가지와 바가지에다 주고 이제 달걀, 난 이거 진짜인 줄 알았더니 모형이랑 달걀 좋아한다고 이거 선물 주고. 그리고 요거는 풍기 인견이래요. 풍기 인견. 원래 딴 거 샀었는데 거기 지역 리더 여자 아가들이 막 난리 치면서 안 된다 해서 가서 바꿨대. 그래서 좀 고상한 거로 바꿨다고 하면서 이거를 줬는데 바꿨어요. 고상하죠? 시원하겠죠 여름에, 그쵸? 공정색이랑 딱 바지라는 것도 인견으로 된 호경화도 선물이에요. 이제 빨리빨리 합니다. 이거 구경, 구경하기. 이것도 달걀 잘 먹을게요. 이게 그날 밤에다 이거 다 먹으려고 그랬어. 사실 토종 따기 났다고 그랬어. 최예영아가. 이건 최예영아가예요. 한의사죠? 그 아기가 한의사 한의원 때 바꿔서 얻었다고 선물만 보냈어. 이거 경호고. 경호고. 이거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경호고 같은데 단지에 드는 거 보니까. 단지. 자, 예영아가 편지. 엄마 예영이에요. 오늘 뵈러가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제 마음 작은 선물에 담았어요. 보자기 속 경호골은 나무 숟가락으로 두고 드시고요. 스틱 포장은 휴대용으로 편하게 드세요. 보자기 포장 제가 했는데 이쁜가요? 엄마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제 우주, 제 사랑, 해라 엄마 사랑해요. 예영아가 되게 힘했어요. 이거 자기가 포장한 거래. 이거는 이제 떠먹으라고 그러네. 나무 숟가락. 이거는 이제 어디 갈 때 휴대용으로 가져다니라고 생각했지. 오, 나무 숟가락까지. 고마워, 우리 기. 예뻐. 포장 잘했어. 이거 어떻게 포장해? 진짜? 그럼 이게 예영아 선물 고맙고요. 박정희아가. 이거는 박정희아가. 아우 연세가 그냥 80 다 돼갖고 우셨어. 엄마 왔다고 친정엄마한테도 한 번도 선물도 못 해줬다고. 처음으로 하는 선물이라는데 내가 눈물 나왔어요. 고운 스카프를. 우리 아기 보입니까? 점이 아기? 고마워요. 엄마 왔다고 그냥. 사랑하는 애 엄마. 그리움에 쌓였던 눈물의 엄마. 한마디에 터졌어요. 그리움에 쌓였던 눈물이 엄마 한마디에 터졌어요. 살아서 만나게 돼 한이 없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점이들이 하셨어요. 아고 고마워라 우리 애기. 엄마가 이거 예쁘게 잘할게요. 예쁘게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김경화 아가 티타임 했다고. 아 김경화 아가죠. 김경화 아가 티타임 했는데 이 아가는 뭘 줬냐면 이게 제가 요번에 왜 포스터 찍을 때 와인잔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인잔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러시아 왕실에서 쓰는 러시아 왕실 와인잔이래. 이거를 하라고. 자, 다음에는 러시아 왕실. 러시아 왕실 와인잔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와인잔 두 개 줬어요. 와인잔 두 개랑. 요거 우리 혜진 아가가 잘 디피를 할 거. 요거는 요거 웨지우드 잉글랜드 식기인데 식기가 아니라 이게 커피 잔인가 봐요. 근데 저기 의강아가랑 내가 대담프로 한다니까 차 마실 때 쓰더라고. 잉글랜드. 이 웨지우드 되게 유명하지 않아? 이게 되게 아름다운 요 커피 잔으로
의강 아가랑 제가 잘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질투를 의강이는 거기서 의문의 입회를 또 했어. 여기 있는데 질투를 받았어. 여자 아가들의. 그래서 이게 두 피스를 줬어요. 요 의강 아가랑 나랑 차 마시라고. 이것도 이제 우리 혜진 아가가 좀 잘. 이게 뭔지? 과자 넣는 접시. 이거 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할 수 없다. 그 혜진 아가가 정리하는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편지 있을 거야. 아가. 편지. 이건 뭐죠? 도깨비술. 도깨비술. 이거 가져가서 이거 쓰고. 숙취가 없대. 숙취가 없대. 아이 뭐 별거 다 준비했는데 얘? 오 이게 뭐야? 예술이다. 이게 특이한데? 이것도 안 먹어볼 수 없지 이런 거. 화이트데이라고? 아가 까봐. 이것도 사탕인가 봐? 한번 까볼게요. 이게 무엇이야? 이거 뭡니까? 오! 이것도 사탕인가 봐요. 특이하네? 안 따지면 아니 땄습니다. 안 따지면 이거로 그냥 먹는 거로. 자 이거는 우리 아기들과 나눠 먹겠습니다. 경화 고마워. 자 그리고 편지를 편지 있었죠. 땄어요. 땄어. 땄어. 이게 뭐야 아까 사탕이 아니야 여기 종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아니야? 종이 같은데 종이 아니야. 그냥 사탕을 먹어. 이거 나오겠지. 2012년 5월 171기로 처음 혜라 엄마를 만나서 만 9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혜라님을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반짝거리고 자유로워 보여서 첫눈에 반했어요. 혜라 엄마 버림받은 아픔이 큰 자로 오랜 시간 보듬어 주시고 세상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었던 아픔들을 가슴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 덕분에 마음의 고향 영채마을 식구들과 기적같은 영채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병으로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우주에서 영원한 여왕님이자 군주이십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발 한발 정진하여 혜라 엄마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혜라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영채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신, 의강님과 대담할 때 마스터님들과 브이로그 찍으실 때 사용하시라고 티타임 세트와 와인잔을 준비했어요. 혜라 엄마 딸 통화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이뻐져서 내가 깜짝 놀라서 가서 여러분 놀랄걸? 얼굴이 뽀샤시한 게 진짜 공수처럼 내가 본 거야. 그거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난 거야. 걔가 거의 9년을 내 옆에서 공부했잖아요. 투병도 하고 어떻게 눈물이 나. 즐거운 휴가 되세요. 서운정하고 은정하기가 좋네. 서운정하기. 혜라님 저 서운정 제자입니다. 혜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시는 멋진 제자가 되도록 마음껏 열심히 할게요. 이번 대구 경주 휴가에 편히 쉬었다 가세요. 티타임 참석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혜라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거 뭐야? 삐? 머리핀이에요. 화가다운이에요. 뭔가 예술적인 머리핀 느낌에 이야기가 나 얼굴도 그려졌는데 자
이건 참 김미숙아가 저 천도지 한복이 좀 아가 있죠? 그 아가가 대구 경북에 있더라고 봤더니 그 아가가 이게 베갯잇이래요. 여름에 신으라고. 헤라 이렇게 써있고 요게 여기도 이렇게 헤라라고 써있죠. 이렇게 까는 거네.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질이 좋아. 그리고 요것도 밑에 요게 까는 거가 요게 이불이다. 요게 까는 거. 까는 거. 색이 아주 비상하죠. 이거 까는 거 이게 이불. 그리고 이게 베갯잇. 이거 또 혜진아기. 혜진아기가 너무 할 일이 많아. 혜진아가한테 맡긴 걸. 우리 집사에게 맡긴 걸. 이건 배경이랑 묻었는데 이거 마스터님들 수고하고 이거 해야 한다. 요거는 마스터 아가들 이름 있나요? 이름은 없나? 하나씩 아마 남녀가 있을 거예요. 남녀고 요 초록색이 남자지. 초록색 이게 정민이에게 남자고 없는 건 여자예요. 양말을 이거 양말이라는 거 내 눈에 뜯어봐도 돼? 남자 거 안 뜯어보자. 이거 뜯어보겠어요. 남자아가 양말인 것 같아. 난 멋지네. 실크. 실크 양말이 아주 고급이네. 고급으로 멋지네. 오, 신사 정장. 박스 거구나. 양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한 번 뜯은 거는 우리 카메라 기사에 의견 걸고. 나머지는 하나씩 하고. 저랑 여기 따라간 우리 스윙 마스터 아가들한테는 머플러 선물했어요. 저 아기들 거는 각자 생각해. 엄청 챙겨서 숙소로 가져가 버렸어. 제 거는 제 거 살라고 명품 가게 갔다가 쫓겨났대. 금액 듣고 스스로 나온 거지. 너무 놀래서 아무거나 들었다. 그리고 머리 머플인데 되게 화려한. 와, 예쁘죠? 예쁜 거 배경 아가들. 배경 아가들이 엄마 후원해서 그거로 가서 불렀나봐. 우리 아가도 고마워요. 차영이 아가, 남인정 아가, 성미자 아가, 이진아 아가, 김아영 아가, 최영 아가, 장나리 아가, 서은정 아가, 신강수 아가, 최옥희 아가 꼭 전해달라고. 우리 후경 아빠가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후원했다고 저한테 실신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저 아침상 받은 거 봤나요? 네. 그 유니언 아가라고 아주 그 기업 회장님 이런 데서 이렇게 밥하던 아가가 장을 싹 받아 그걸 싹 한 장 차입니다. 동태전이 전치부란데 대구 평화시장 내에 있대요. 근데 그 전치부란 그 전이 느끼하지도 않고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평화시장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 전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되게 맛있어요. 그 아가 때문에 또 엄청 잘 먹었어요. 너 과일바구니는 유성미 아가가 과일 마트로 다 사다가 근데 위에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우리가 다 먹었어. 라방하면서 다 먹고 남은 것만 가져왔어. 이 남은 거는 우리 마스터 아가들 여기서 깎아 먹을 거야. 지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유인수가가 보세요. 유인수가가 그거는 와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아로 했어. 아 그렇구나. 이게 뭐야? 난 우리 아가들 덕분에. 오, 얘기 들었어. 이야기는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어떡해. 응? 얘기 안 하면 나 그냥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게 카드 같은데? 이게 카드인가? 헤라 엄마, 제우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인수가가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저기구나. 여기 왔었구나. 아버지 싸러 왔어. 이따가 살리고. 홍삼 절편. 그래도 또 먹어줘야 되겠지, 아기가. 우리 아기들과 나눠 먹었어. 에? 이게 뭐야? 뭐? 유강아가 이거. 쟤는 잘 먹어. 이거다, 이거.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여자아기들도 먹고 싶지? 네. 여자아기들 아버지 진짜 맛있어. 저 대답했어요. 응. 남자아기들은? 먹고 싶어요. 그래, 남자아기들은 다 먹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아기들과 정화가 못 먹어. 여자아기들은 별로 맛이. 이거 빨리 먹지 그랬어, 우리 애기들. 이거야말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머, 아우, 이 양귀들아. 아이고, 이게 먹을 거. 어머, 밤 파이래. 반성 있을래나? 괜찮은데? 대표로 제가 먹어볼까요? 대표로 먹어봐.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이창수 가바입니다. 11일 진행되는 천도제의 사회형 쇼스톰에서 공주 정통주 왔어? 준비했습니다. 헤라 엄마 우리 곁에 든든하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네. 맛있어? 네. 오, 정통주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천도제 때 사용할 수 다 들어왔네 이제. 잔도 있어. 잔도 예쁘네. 대룡 되겠죠? 대룡 되겠죠? 어, 앞에 통나게가 있네. 아니, 이게 통도 이렇게. 와,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조개한술인가 봐. 야, 술을 거기다 딱 전시해놓고 자기들이 고르게 다 입니다. 대룡 되겠죠? 문배주만큼 유명해. 어, 문배주도 있고 계룡대교주. 야, 좋은 술은 우리 조선인들이 다 드시네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조선인들. 천도가 잘 드릴거야. 나 이거는 자, 이거는 두 개는 건너오나가 선물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 토퍼. 토퍼. 이불 위에 포근하게 더. 이불 밑에. 이불 밑에. 해란마 밑에. 해란마 밑에. 이것도 우리 혜진 아가 집사의 선물을 해서 거기 잘 깔게. 아가 뭐 토퍼래.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많이 깔아갖고 해란마 침대가. 겨울용이니까. 그래? 저건 여름용이겠지? 민수가 갖고. 민수가 갖고. 미수가 잘 쓸게 우리 기. 그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여자 아가들이 이거 진짜 맛있어. 아까 홍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 다 맛있어. 안 넘겨. 니네 안 넘겨. 안 넘겨. 안 넘겨요. 피부 안 바르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탕은 좀 이따 먹고.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요. 하나 던져, 아가. 하나 던져. 빨리 던져야 돼. 딸기. 이진아가 딸기 다섯 박스를 가져왔네. 한 박스는 먹은 거 같고 있지? 거기서 많이 먹어. 거기서 먹고? 지금 할 때도. 어. 지금 두 박스 가져왔네. 이거 지금 먹어버리지 않으면 이거 상관없어. 지금 치소도 먹자, 아가.
대선아가 좀 도와줘. 도와주길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쟤는 여자. 누구는 배영수가 봐. 예쁘죠? 호수 관심도 없어. 다 먹느냐고. 호수가 뭐하냐. 너무 예쁘지? 진짜 예뻐요. 아우, 진짜 예쁘다. 호수 배영수 봐봐. 그리고 요게 대경에서 자기지. 누구더라? 어, 이름 생각나. 나리. 어? 나리야. 나리가 이거다. 나리 이거. 요건 대경. 요건 대경. 나리님은 옆에 이름표를 주셨어요. 이거 왜 이랬어? 아까 꽃다발. 이게 대경 아기들, 이게 나리 아기들. 이거 꽃다발. 대구 신광수화가네요. 신광수화가 엄마입니다. 짬뽕 먹으라고 준 걸 알겠어요. 참사랑 자취이신 혜라 엄마, 영성의 영화인이신 혜라 엄마를 사랑하는 진하고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신광수입니다. 혜라 엄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일을 혜라 엄마와 함께하고 있는 기관들은 영적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영적 복이 많은 키에 늘끔하게 혜라 엄마를 만났습니다. 오늘 대구에 오신 혜라 엄마를 만나기 위해 혜라 엄마를 모실 장소를 미리 답사를 했고 목욕 재개를 하고 사랑 주시려고 저희들을 찾아주신 혜라 엄마께 진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서 혜라 엄마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라 엄마 사랑합니다 했어요. 아이고 여기. 자 우리 광석이 고마워. 엄마 짬뽕 먹을게. 우리 애기가 중국인가? 그리고 인스타 보고 김은미 아기가 우리 민수 아가한테 쌌어요. 밥 먹으라고 10만원 싸서 아가 어제 우리 오다가 냉면하고 갈비 먹었어. 어제 황준아가, 민수아가, 정아가 그리고 나 같이 먹었단 말이야. 고마워 아가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커피까지 풀코스를 먹었어. 자 여러분 언박싱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호박죽이래요. 단호박하고 한 죽이라는데 이게 성미자 아기가 쑤어온 거. 이게 단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다는데 이거를 데워서 이거 꼭 먹고 싶은 아기만 좀 하게 내일 아침에 이렇게 데워놓으면 재선 아기한테 데워놓고 뭐 재선 아기 퍼먹고 싶은 애만 한 젓갈씩 그치? 한 젓갈씩 먹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구 갔을 때 대경 갔을 때 딸기 케이크 있었거든. 아우 근데 그거 먹어버렸어. 배고파갖고 아기들이 왔는데 티타임 때 배고파 보여서 딸기 많이 넣고 했는데 그 윤정이 보니봉봉이 해줬어요. 윤정아 잘 먹었다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성남안 되니까. 그 요거는 오늘 천도제라고 저기 강여정아기가 이게 파놀이 단팥죽인가 봐요. 근데 이게 맛있어. 제가 부경지구 갔을 때 밥을 안 먹고 이것만 먹었었어. 지난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요번에 한 10팩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2팩 가져가고 우리 아기들이 아까 여기서 몇 명 있더니 2개 먹고 요 지금 남은 게 5개? 요거를 미디움팀에 가서 한 숟갈씩. 그 맛은 봐야 되잖아. 그치? 한 숟갈씩 맛을 보게 합니다. 못 먹는 아기 없게 도록 한 숟갈씩 맛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호경아기가 제가 갔을 때 선물 풍기인 겨 선물 주면서 호경아기가 비싼 밥도 사줬는데 편지 줬어. 혜라엄마 풍기인 겨 옷은 안 입어보셨을 것 같아 영주 특산품인 풍기인 겨 옷을 골라보았습니다. 본인이 영주산이다. 사이즈가 66인데 나 43인데 풍덩하게 입으랍니다. 여름에 벨트하고 좀 박시하게 입으시면 될 거라고 서원정님이 같이 가서 골라주었어요. 천연 염색한 것이라 세탁은 드라이해야 한다고 하네요. 혜라님 대구 경북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혜라 엄마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 애기 예쁘게 입을게. 박시하게 멋스럽게 입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칫솔이라는데 이 칫솔이 그렇게 좋다네. 최고예요. 최고예요? 어제 최고는 니네만 썼어. 혜라 엄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쓴 적이 없어요 혜라 엄마. 엄마 쓰셨어요? 썼어? 언제 썼어? 아 이거구나.
아기들이 네. 나한테 준 거. 이게 좋답니다. 고마워요, 건일하기. 잘 쓸게. 마트 아가들이 최고라고 치는 건일하기 선물. 잘 쓸게요. 요거는 이진아 아가가 그린 그림이래요. 이진아 아가가. 근데 의도는 요거는 헤라 엄마고 그 옆에 마스터 아기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 우리 영채마을 가족 아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아기가 화가 같아. 그치? 이 그림 그려준 거 보니까 뭔가 예술하는 친구. 근데 이 아가가 문제는 뭐냐, 집착을 더 청산해야 된다. 불타오르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집착, 선반영, 애고. 집착하는 애고가 그랬어요. 그게 조금 끊어지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선물을 준 그림입니다. 고마워 진아기. 자, 이로써 언박싱은 마칩니다. 한 개씩 더 짓으니까 쫙 나눠줄 거야. 쫙. 뭐야? 야, 뭐야?